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펙터 타임즈를 찍을 때 촬영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다 보면은 실제로 체력이 바닥나는 날도 있고, 맞습니다. 더워서 좀 힘든 날도 있고, 목이 아픈 날, 아니면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픈 날도 있는데, 와 오늘은 진짜 감탄하다가 진이 빠지는. 저 사실 아까 이 전편이었죠. 네. 뭐 이제 촬영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뭐 네. 요일별로 나가겠지만 그 전편에서 저도 진이 빠졌어요. 뭐 계속 서로 와와 와 이래가지고. 감탄하다 진이 빠졌어요. 저도 지금. 이게 캘리포니아 그리고 브라질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흥이 있고 정열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남미 쪽 대충 만들지 않네요. 정말. 그래서 이 외관 보십시오. 다 미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다뤄볼 제품은 수엄 아날로그 퍼즈 하모나이저인데 이 외관 보세요. 저는 진짜 보자마자 와 미쳤다. 이 제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이는 아니에요. 은총 씨는 이펙터를 정말 많이 사가셨지만 몇 가지 제가 이제 올렸어요. 이펙터 페달들을 제 페달보드 진짜 한 소름끼죠 진짜. 7-8년 안 바꿨어요 저는. 그냥 쓰거든요. 그냥 쓰는데 야 얘는 진짜 사야겠다 해서 몇 개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고민 많이 됩니다. 정말 고민 많이 되고 얘네는 정말 페달보드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엄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떼가 공격하는 듯한 강력한 사운드를 가진 아날로그 퍼즈 하모나이저입니다. 입력 신호를 스퀘어 파형으로 변환한 후 프리퀀시를 나누고 증폭시켜 두 개의 옥타브에서 아홉 가지 하모니를 표현을 합니다. 아홉 가지 하모니에 적용된 모듈레이션은 정확한 하모니에서부터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사운드의 폭주까지 그 무엇과도 같지 않은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수엄은 여러가지 컨트롤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엄의 사운드는 정해진 룰도 정답도 없다 라고 하네요. 모든 컨트롤을 마음껏 조절하며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창조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수엄은 연주자의 본능적인 플레이와 만나 비로소 최상의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설명만 들어도 얼마나 미친 페달인지 저희는 미리 들어봐서 네. 정말 미친 페달인 거 알고 있지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드리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퀸과 드론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옥타브의 하모니 레벨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스피시즈라는 로터리 스위치가 있는데요. 아홉 가지 하모니 인터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플라이트랑 스팅이라는 노브가 있는데요. 하모니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의 진동폭과 속도를 제어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워커, 퍼즈의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펙트 우측에 마스터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노브를 사용해서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른 애들보다 램프가 조금 그냥 이성적으로 네. 생겼네요. 얘라도 좀 정신 차리자라는 네. 느낌일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스피시즈를 1번 아무래도 1번이 좀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돌리기가 좀 힘이 들어갈 정도로 딱딱딱딱 돌아가는 친구예요. 맞추고 네. 맞추고요. 저희가 1번이 좀 정상적일 줄 알았는데 1번이 굉장히 달라라 갔어요. 9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스피시즈를 9번에다 두고 일단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네. 친구들을 퀸과 드론을 한번
친구들을 가지고 옥타브를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 네. 노브들이거든요. 다음은 8번. 네. 무슨 소리가 난지. 이 설명에서 처음에 저희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페달이 아니고 막 만져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막 돌려볼게요. 볼륨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에요. 한 명은 나 갈래 그러고 한 명은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엄청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사운드가 네. 연출된다. 정말 미쳤네요. 다시 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형이 연주자의 본능적인 플레이와 만나 독창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하는데 정말 은총 씨의 연주와 이 친구가 소음이 만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쳤네. 이런 진짜. 좀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사운드인데 컨트롤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맘만 먹으면 달러를 보낼 수 있는 이펙터들 많이 있는데요. 연주자 의도가 들어가 있는. 연주자가 이제 운전하는 우주선에 탄 채로 달나라 가는 거랑 그냥 이제 로켓에 매달아놓고 그냥 우주로 쏴버리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이 그쵸. 친구는 컨트롤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들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번 들려드리는데 막 이렇게 막 돌려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와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직접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프트 펑크 앨범 중에 노래 중에 이 컨택트라는 노래 있어요. 컨택트에 보면 얘네가 작정한 거 좀 브레이크 안 두고 계속해서 이제 올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연상이 되네요. 뭔가 오도바 이런 냥 와, 나 살다 이런 페달 처음 보네 진짜. 멋있네요. 이게 장점입니다.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컨트롤가 좀 아웃 오브 컨트롤이긴 한데 이런 사운드를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정말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꽂아 넣을 수 있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 가지고 오셔서 한번 꼭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수엄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아까 한줄평 깁니다. 네, 브라질에는 축구만 있는 게 아니죠. 브라질은 주짓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브라질은 삼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브라질은 발리투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브라질은 비트로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네요, 진짜. 네. 이게 메이드 인 USA거든요. 근데 자꾸 브라질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핵심 멤버들이 브라질 출신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정렬이 정말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까지는 벌 시리즈로 한 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수천 마리의 벌떼 라고 한 주평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이 한 마리 제가 많이 쏘여본 게 진짜 얼마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벌 한 마리한테 한 번 쏘이는 게 대부분 다일 텐데 얘는 진짜 와 벌떼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쏴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네. 정말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뭐야? 18. 네, 벌시기 18점. 이런 18점. 네. 18점 받아갑니다. 역대. 약간 장난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죠. 역대 최고점을 받아가네요. 저는 이런 페달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살다 이런 페달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진짜 갖고 싶다. 얘는 정말 갖고 싶고. 아, 이거는. 이펙터죠. 이런 게 이펙터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희 이펙터 타임즈가 어찌 보면 추구하는 리뷰의
가장 딱 맞는 페달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그냥 늘 복각했다 뭐 오버드라이브 페달 뭐 저기 뭐 플랜저 코러스 뭐 이거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에 조금 달라지고 더 좋아지고 뭐 세련돼지고 사실 이런 페달들도 좋지만 네. 아, 정말 이렇게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페달들은 저는 너무나 환영하고요. 네. 그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니 저걸 어디다 써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쓸 수 저는 있어요. 너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거는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나온 페달 중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얘를 삽니다. 수험을 살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이 비트로닉스 여왕벌이 등장할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